오늘 뉴욕주 보건부가 일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뉴욕주 저지 일원을 비롯한 미 전국의 분유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트라이스테이 지역의 분유 품질률은 40%대를 넘어섰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스 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두 한인 후보들 간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한인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괴한의 총기 난사로 3명의 총격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욕주 보건부가 일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북동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가파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이 방역 규제 부활 카드를 결국 꺼내든 것입니다. 이번 규제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주민들의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뉴욕주 보건부는 뉴욕의 나소, 서폭, 웨스트체스터, 푸넘, 오렌지, 더치스, 설리번, 얼스터 카운티를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카운티로 간주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 다시 마스크를 쓸 것을 강력 권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및 공공장소가 해당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유일하게 브롱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 코로나19 중간 또는 높은 위험도에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재확산의 급증 양상은 공립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부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교에서는 지난 2주간 매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고된 사례의 절반 이상은 교직원들이 아닌 접종 자격이 안 된 5세 미만 아동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뉴노멀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고맙게도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같은 도구가 있고 최근 뉴욕의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관련 입원율과 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도 뉴욕시 전체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린 증가세라며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은 여전히 결석을 하고 원격 수업을 병행한 커리큘럼 진행에 아직도 많은 차질을 빚습니다. 교육부는 재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교내 마스크 착용 권장, 코로나19 검사 확대, 환기 시스템 및 공기 필터 향상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난과 분유업체 에버테 리코 사태가 겹치면서 미 전역에서 분유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주의 분유 품질률은 43%입니다. 뉴욕의 캐티 호크 주지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뉴욕주내 부모들을 위한 임시 방편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난이 심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대형 분유업체 에버트의 제품 시밀락, 엘리맨컴, 엘러케어 등을 먹은 뒤 영유아 2명이 세균 감염으로 사망함에 따라 에버트사는 리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 결과 미 전역의 대형마트, 약국 등의 진열대에서 분유를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주 뉴욕주의 분유 품절률은 43%. 뉴욕을 포함해 뉴저지, 커네티컷 및 기타 27개 주에서 40% 이상의 공급처에 분유 재고가 없습니다. CBS와 월그린, 라이트에이드와 월마트 같은 약국에서는 분유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손님 1인당 2개 또는 3개 이상의 분유를 구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부 마켓은 고객 1인당 1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분유 재고를 찾아도 이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됐습니다.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공급난 해소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에버트사는 불량품이 제조돼 문제를 일으켰던 미시간주 분유 공장의 재가동 문제를 식품의약국 FDA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NS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분유 대란을 긴급 사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특수 분유가 부족해 일부 영유아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뉴욕주 내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을 위해 임시 방편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뉴욕주 여성 아동 영유아 서비스 프로그램은 당국이 분유, 기저귀 및 유아용품 제조사와 파트너십 네트워크 협약을 맺어 수요에 대한 공급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필요한 용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 방문 프로그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신 정보 제공, 온라인 탐색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걸쳐 203곳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피스가 소재하고 있으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의 경우 자메이카 병원과 퀸즈 하스피탈 센터, 퍼블릭 헬스 솔루션, 엘머스트 하스피탈 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뉴욕주 보건부의 해당 부서인 챗봇 완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뉴욕주 보건부는 분유 부족 현상에 수제 분유를 만드는 가정이 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에서 레시피를 따라 분유를 만들 경우 탄수화물, 단백질, 전해질 등의 양이 불균형하기 쉽고 이는 영양실조를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신 산부인과 또는 유아의 주치의에게 전화해 오피스에 샘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구하기 쉬운 다른 분유를 추천받아 브랜드를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특히 소셜미디어 사이트, 온라인 경매 또는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라인으로 분유를 구매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 소관위원회는 오는 25일 분유 부족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팰리세이드스 파크 시장 선거에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시의원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오는 6월 7일 열리는 당내 시장 후보 예비선거에 나선 폴킴 후보는 미디어 광고를 통해 현직 시장으로 재선에 나선 크리스정 후보가 건강보험으로 주민들의 세금을 남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 시장이 현재 팰리세이드스 파크 타운 직원들만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2019년부터 2021년 카운티 추가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될 때까지 본인과 그의 아내를 포함해 매월 2324달러 4센트, 총 69121달러 20센트를 사용해 주민들의 세금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서 시장과 시의원은 타운의 직원이 아니고 현재 팰리세이드스 파크 타운 시정부의 보험은 풀타임으로 고용된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며 시장직과 시의원직은 봉사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정 시장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매일 관용차를 사용해 후원금을 걷고 또 400인분의 식사를 출퇴근길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후원 또는 식사 제공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최근 미디어 광고와 SNS에 올린 해명서 등을 통해 시장이라 해 주민들의 세금을 1달러라도 유용할 수 없고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시의회 의원들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며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 후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김 후보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묻고 자신의 지난 시장 임기 동안의 업적으로 버겐카운티 최하 수준으로 재산세 인하, 한인 공무원 및 경찰 요원 보강, 주 예산으로 무료 유아교육 실시, 타운을 K문화 메카로 발전, 결혼 주례 수익의 타운 환원 등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는 보충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던 관용차 휘발유 주유 시 관용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관용카드의 모든 사용 기록은 공개 기록이며 타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관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100% 사비로 차량을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에 지역 한인들은 선거가 폭로와 분규로 얼룩져 한인들 간의 불화로 비춰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웨이 한인타운 미용실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한인 여성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이 미용실에는 사건 당시 직원 3명, 손님 1명 등 한인 여성 4명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의 기자가 전합니다. 댈러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아래 위 검은 옷을 입은 흑인 남성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와 총을 쏴 여직원 3명이 다쳤다며 아직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라는 명확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CCTV 화면에 찍힌 용의자와 도주 차량을 공개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수사국이 투입됐다고 NBC 뉴스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용의자가 미용실로 걸어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친 뒤 총격을 가한 뒤 미니밴을 타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총을 맞은 미용실 주인의 가족인 제인 배 씨는 범인은 침착하게 걸어들어와 선체로 대략 20여 발을 쏜 것처럼 보였고 다시 침착하게 걸어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에 앞서 이 미용실에서는 한 종업원이 흑인 여성 머리를 다듬는 방법을 몰라 서로 오해가 불거지면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도 승용차에 탄 누군가가 코리아타운 상가를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으로 큰 키에 마른 체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댈러스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우리 공관은 수사 진전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지 공관에서 미국 정부의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파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인의 낙태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낙태는 건강관리이고 관리 결정은 각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낙태권리보호법의 기본 골자라고 강조한 머피 주지사는 실질적인 법 조항이 없다면 여성들의 낙태권리는 무에 그칠 것이라며 두 가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낙태 허용 법안에서 제외됐던 전문 간호사나 조산사 등의 전문 인력들에게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주정부가 관리하는 보험 플랜에 가입된 여성이라면 본인 부담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응 노력을 배가하려는 코로나19 정상회의가 화상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국이었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해 세계 보건 대응 배가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몇 달 우리가 함께 해온 일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면서도 이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어린이 수백만 명이 고아가 됐으며 수천 명이 여전히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 공동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모든 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백신과 부스터샷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사 치료와 확대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형평성 증진, 세계적 백신 치료제 제조와 공급망 강화, 세계 보건 안보 구조 증진을 위한 미국과 EU 간 협력 증진, 병원균 추적과 감시, 공동 위협 평가와 대응 등 미래 대응 준비 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특별 정상회의 첫날 미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시작한다며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신규 이니셔티브 추진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아세안 관계를 심화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며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공통 역량을 확장할 수십억 이상의 민간 자금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 해상 분야, 세계 보건 안보 등에서 미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우선 4천만 달러 상당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탈탄소, 역내 전력 시스템 강화 등에 필요한 혼합 재원 마련의 토대로 삼을 계획입니다. 삼림 벌채 저지와 복원 등에 10억 달러 상당의 자본 투자를 동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학위 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지난달 오픈해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이는 해당 순위 취업 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 승인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취업 이민 전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이어져 사실상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